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교라는 것은 대소관계를 판별하는 것, 같다, 다르다 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 비교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비교라는 것은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왼쪽에 있는 좌항과 오른쪽에 있는 우항이 같으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2라고 하면 이거는 같은가요? 다르죠. 다르면 이것 전체가 false라고 하는, 이거 한국말로는 거짓이란 뜻이죠. false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이고 여기에 1이라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의 값은 true라는 값을 갖게 돼요. 그것은 PH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같은지 다른지 대소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여기 비교 부분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질 않고 조건문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과 1은 같죠? 같지 않지 않잖아요. 아, 헷갈리죠? 그럼 얘는 false가 됩니다. 왜냐면 얘네 둘은 같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얘는 값이 뭘까요? 1이 2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럼 얘는 false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뭐 1이 2라고 하면 얘는 뭐겠어요? true가 되겠죠. 아시겠죠? PHP나 자바스크립트나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실습을 해보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자, 5.php 그리고 템플릿의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주고, 바디에다가는 h1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라고 한 다음에 document.write 1과 1이 같으냐 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자, 실행 결과는 true가 화면에 출력이 되죠. 만약에 1의 값이 2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PHP도 마찬가지예요. h1php PHP는 열고 닫고, 자, 비교를 한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인데요. 자, PHP에서는 이 true와 false를 이 echo로는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방법을 써서 이번에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bar_dump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 그 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1 이렇게 1과 1이 같냐 라고 물어보면 true가 나오죠. 예. 그리고 2와 1이 같냐고 물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건 PHP건 이 비교를 한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요? true 아니면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두 값을 뭐라고 하냐면 불리언이라고 부릅니다. 불리언, 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불리언이라는 이 데이터 형식은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를 갖고요. true와 false는 바로 이 비교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true와 false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건문을 알아보겠습니다.